안 남았어요. 아, 다 했다. 괜찮아. 다 했어? 응. 그래? 그럼 수고했어. 자. 야, 내 거 왜 끄는가? 넌 다시 쓰면 되잖아. 됐으니까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네. 야, 내가 내줄게. 어. 야, 빨리빨리.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IQ 테스트 했는데요. 미달이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유치원에서 그 IQ 테스트인가 뭔가를 했는데 우리 미달이가 유치원에서 IQ가 제일 높대잖아요. 정말? 내가 그랬잖아. 어? 애들은 얼른 봐서 잘 모른다고. 의찬이 같은 애들이 그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미달이가 진짜 머리가 좋은 애야. 해무게. 미달이 머리 좋다니까 그렇게도 좋은가? 아주 입이 찢어지는구만. 저 원래 잘 웃어요. 정확한 거야?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제일 높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얘는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하니? IQ 테스트가 얼마나 과학적인 건데. 미달이 온다. 미달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유 우리 딸. 아유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긴 노래 가사를 다 외울 수가 있니? 저 네 친구 중에 그렇게 노래 가사 다 외우는 친구 있어? 있겠지. 에이 없을걸. 언니, 언니는 언제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건 얘가 못 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말하는 거는 외우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외우는 거. 저 머리라는 게 원래 저기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더 이렇게 발휘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음악 같은 거 이런 건 아주 머리가 쌩쌩 잘 들어간다니까. 미달아, 너 저기 김건모 노래 뭐뭐 했는지 얘기해 볼래? 김건모? 응. 핑계, 첫인상, 응. 사랑이 떠나가네. 빡고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 어이구 세상에. 저기 그러면 김정민 노래 뭐 제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김정민? 응. 무한지의 애인 슬픈 언약식 요즘 난 건 비. 응. 비는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라 슬플 비. 아유 그냥 아유 내가 못 살아. 이달아 그럼 김종서는? 김종서? 겨울비 플라스틱 신드롬 에필로그 추락천사 대답 없는 너. 말하는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에필로그 부른 사람이 누구야? 응? 아, 얘네 저기 이거 좀 헷갈리는구나. 응? 아 저기 아. 그 머리란 게 이렇게 머리에 많이 든 것이 있을수록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우리 미달이 머리 좋아. 확실해. 응? 미달아 올라가자. 그래. 여보. 자 장모님 올라갈게요. 예? 너 허전 잤지? 퇴근 일찍 했네. 아, 어디세요? 아, 아니야 그냥 아니 그게 저녁이야? 아니야 같이 드실래요? 아니야 나 먹고 왔어.
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네. 우리 미달이 IQ가 유치원에서 제일 높다는 얘기 혹시 들었나? 네? 어, 못 들었구나. 어? 식사해. 안지 씨 안녕하세요. 어이구 우천이구나. 야 녀석 생긴 건 아주 똑똑하게 생긴다 말이야. 할게. 어? 네. 저기 아니 저 얘기 하시려고 오신 거야? 그러게. 아 맞아 우천아. 너 오늘 유치원에서 IQ 검사했었다며? 응. 근데 미달이가 IQ가 제일 높아? 정말? 그게 내 것 같다 그런 거야.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응, 그래서 난 다시 하느라고 바빠서 못했어. 가만 있어봐. 그럼 우희찬이가 유치원에서 IQ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어? 그러나? 아니, 그럼 이런다 가만 있을 수 없지? 어? 형, 축하해. 아유, 그래. 건배. 자, 건배. 아빠, 나 거품만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 안 돼! 너 요즘 왜 이래 정말! 거품 조금만 먹어보고 싶어서 그러지. 안 돼! 아이쿠가 제일 높은데? 그래? 그럼 당연히 줘야지! 라고 할 줄 알았지? 안 돼 임마! 우유 마셔 우유! 야, 뭐 하는 거냐? 거품 만들어 먹으려고! 뭐? 영재 교육? 예, 저 미달이 엄마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재 학원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 그렇게 해. 아유, 그거 잘 생각했다요. 혹시 또 아니 우리 집안에서 또 학자가 하나 나올지. 그저 미달이한테 우리가 정말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장인어른? 아, 그렇다니까. 저, 근데 학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장인어른?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가서 물어봐야지, 너희가. 물어보나 마나. 비싸겠죠, 장인어른? 아니, 너 지금 학원비 나한테 내달라고 그러는 거야? 미달이도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여보,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손녀자 학원비 쓰겠다는데 대주구리야, 응? 아, 그래. 학원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IQ 테스트에서 140 이상을 받은 애들이에요. 보통 애들하고는 달라서 철저히 개별 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입학하시려면 일단 이 아이의 IQ하고 EQ 그리고 적성검사를 하셔야 돼요. 네. 원장님! 잠시만 둘러보고 계세요. 예. 너도 영재 교육 받으러 왔니? 응. 근데 너 뭐 하는 거야? 수학 공부 확률 계산하는 중인데 너 팩토리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 10개를 7명이 나눠 먹을 경우 수를 말해볼 수 있어? 아이스크림?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야, 너 저기 넌 무슨 천재니? 달력 천재야. 어? 달력? 그런 것도 있어? 아무 날짜만 말하면 무슨 일인지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래? 야, 그런 천재가 있고. 너 그런 말이야. 아저씨가 한번 내 시험을 해볼게. 2003년 4월 9일 그 무슨 일이니? 수요일? 수요일은 우리 유치원에서 빵 주는 날인데. 엄마, 나 빵 사줘. 이 책을 네가 다 읽은 거니? 네, 저는 밤에 책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와요. 엄마, 난 아무 때나 잘 자는데. 너 키에로키고로 읽어봤니? 응? 키르케르? 키에로키고로는 니체랑 입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의 저서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드베카과 하늘에서 등이 있어. 엄마, 나 졸려. 정말 애들 대단하더라, 진짜.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미달이도 꼭 그렇게 될까? 아니야, 걔들도 처음에는 우리 미달이 같았을 거야. 그랬겠지. 여보세요? 거기 박미달 어린이집이죠? 예, 그런데요. 아, 예.
여기 현진 영재학원인데요. 아, 예. 적성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 저기 어떻게 미달이 결과가 잘 나왔나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학원에서는 안 되겠는데요. 아, 저기 너무 높게 나왔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그냥 보통 애들 수준이라서요. 아, 저 그럴 리가요? 유치원에서 IQ 테스트인데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아이들 수준입니다. 아니 저기 보통 애들보다는 조금 높지 않아요? 저 굳이 말씀드리면요. 예. 보통 애들보다 조금 떨어지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왜 그래? 뭐라는 거야? 아니 우리 미달이 IQ가 낮게 나왔대. 에이 무슨. 아, 그쪽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겠지. 무슨 소리야. 그런 건가? 엄마! 오늘이 정시점들이 안 해? 미달아, 너 일로 와봐. 너 저기 유치원에서 IQ 검사 제대로 받은 거야? 뭐? IQ 검사? 어. 아, 아까 본 것처럼 무슨 종이 시험 같다고 본 거? 그래. 그리고 똑같은 그림 찾고 그러는 거? 그렇지. 난 잘 몰라서 우찬이 거랑 바꿨어. 뭐? 아니, 정시점 놀이나 하자. 아줌마, 오늘은 삼겹살 왔어요? 너 저 책상 열쇠 어떻게 했어? 몰라요. 아니 다시 왜 그래요? 아 저 내가 그 책상 열쇠 얘한테 줬더니 아 이놈이 저 어디 갖다 놓고서 어디다 딱 숨겨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모른다고 그러잖아. 왜? 어? 저 미달아 너 저 잘 생각해봐. 책상 열쇠 어떻게 어디다 숨겼니? 할아버지, 왜? 나한테 열쇠 주긴 줬어요? 아 참, 너 어린애가 왜 그래? 에이, 아빠가 깜빡하시고 괜히 미달이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미달이 애가 그런 거 잊어버리고 그러네. 아니야, 아빠. 아, 아니라니까 너 자꾸 그러냐. 여보, 잘 찾아봐요. 어디 뒀나, 어? 가만 있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닌가? 아, 미달이 빨리 유치원 가.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